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죠. 물권법 총론해 가지고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2번 용익 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토지고 전세권은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모든 용익 물권은 토지의 경우에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어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 건물의 경우에도 한 동의 건물에도 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용익권의 객체는 물건의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이 참 시험이 잘 나와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고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소유권이란 건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고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야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권리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에 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인데 집합물의 저당권 공장 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저당 이게 뭐냐면 공장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까지 한꺼번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죠? 공장 저당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은 이 저당권은 집합물 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설정이 되는 건데 요 중간에 기계 설비가 다른 곳으로 교체된다 그래서 저당권이 뭘 받질 않아요?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따라서 5번 집합물 위에 저당권이 성립한 후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X. 공장 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기계 설비가 교체되거나 바뀌더라도 공장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네요. 2번 다음 중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간단하게 보면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죠. 법률과 관습법이죠.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조심할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명령 규칙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하죠.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말은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관습법상 물건을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 민판례가 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죠. 틀린 걸 찾는데 1번.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공시 방법은 결국 등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고요.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 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되고요. 3번.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되고요. 4번. 어느 물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런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 위에 또한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다. 학설이 대립이 있다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참고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이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요.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죠. 종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강제되죠? 내용도 강제가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하죠.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죠.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현재의 점유자를 의미하고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한데 다만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되고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일단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침탈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 기간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보죠.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가 없다. 오죠. 자,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뭐될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1번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니까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되고요.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고요. 5번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일단 침탈이 있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째, 법률 행위에 의해서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큰 축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 판결이죠.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로 나뉘게 되는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아주 특이한 논리를 피고 있는데,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총 20%에서 8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거의 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고르라고 하는데, 기억, 상속,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경매도 마찬가지죠? 법률행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7번, 공용징수, 이것도 뺏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8번, 저당 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의 취득,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란 얘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미음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소송이니까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다른 것은인데, 여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면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매매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단 말이죠. 그럼 아직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이겠죠.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데, 본등기 청구권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할 때 요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만을 말하냐면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 이미 물권이 있으니까 보전하기 위한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가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 보전해야 할 때 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말해?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3번.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누구 거죠? 갑 거. 또는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를 취소하면 매매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답은 3번이죠. 4번, 시효 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요거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아직 등기를 안 했으면 이 사람 뭐가 없죠? 소유권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본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는 것은 기억, 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된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 있네요. 니은,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뭘 갖게 되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항적 효력이죠. 디귿번, 경고적 효력,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데, 예고 등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예고 등기는 폐지되어 있는데, 아무튼 본 등기 효력은 아니에요. 리을번, 순위 보존적 효력, 이거는 가등기의 효력이죠. 이것도 아니고, 미음범 후등기 저지력, 등기라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가 중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고요. 점유적 효력,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잖아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죠. 그러면 왜 얘는 20년이고 왜 얘는 10년이냐? 등기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등기가 점유 효력을 강화시켜서 20년을 10년으로 모여 단축해 주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본 등기의 효력이겠죠. 10번, 공신력.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5번이고. 이응번, 추정적 효력.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뭐 받죠? 추정을 받죠. 답은 5번이네요.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죠. 가등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등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나중에 두 번째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의 중요한 효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죠. 자,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두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가등기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죠.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요,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또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적법해야 되니까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을 받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죠. 또 요 세 가지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추정이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죠. 두 번째, 허무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네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죠. 7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점.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도 인정되지 않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죠. 허무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죠.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X죠. 요거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한 사람이 신축한 게 아니라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신축자,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게 되는 거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무효죠. 이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마치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가 무효라면, 말소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추정받겠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명의자는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죠. 자, 요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이 되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도 전 권리자예요. 다시 말하면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되므로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8번입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이 선의 취득이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의 취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요. 선의 취득의 기본적 목적은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1번 선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질권과 소유권이고요. 2번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수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 인정될 수가 없겠죠. 3번 무권리자가 처분 권한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부재자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하여도 선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리자가 동산을 처분했다면 뭐할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죠. 4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하여도 선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거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 그럼 그건 뭐예요? 무권 대리 문제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은 거. 이게 뭐죠? 타인 소유물의 처분인데. 만약에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팔아본 것이 동산이면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의 취득이 문제되거든요. 따라서 선의 취득이 되려면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요? 자기 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어야 되고요. 무권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 대리지 선의 취득은 아닌 거죠. 5번 거래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선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거래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9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 그러면 용인 물권과 담보 물권을 의미하겠죠? 근데 용인 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지만 담보 물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2번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포락하면 객체가 없어진 거니까 지상권이 소멸할 거고요. 3번 물권의 포기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할 거고요. 4번 지상권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건 혼동이죠.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요 지상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동이라고 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점유권이나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지상권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4번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의 목적이면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동일 토지에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는 거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예상 문제죠. 10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이것도 맞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맞죠. 채권이 뭐죠? 일정한 사람에게 특정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니까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네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맞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고 채권을 규율하고 있는 채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11번입니다. 독립된 물권이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떠올리냐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외에는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죠? 물권이 아닌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온초권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온천은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온천권이라는 독립된 물권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넘기셔가지고 2번이죠. 일물 일권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일물 일권주란 뭐냐? 하나의 물건이에 그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을 당연한 규결로서 인정되는 원칙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에 대고요. 일부의 건물이나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아파트.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또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요 각각의 아파트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한 동의 건물이어야 하지만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뭐할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될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 못함이 원칙이나, 다시 말하면 땅을 사면 나무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이죠.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을 할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뒤사기지만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죠. 5번. 유동집합물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뱀장어를 말합니다. 뱀장어.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 전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유동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네요. 2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 맞죠?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저당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3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수 없다. 맞죠? 온천권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에요. 온천은.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요세 가지만 인정하고요. 세 가지 이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5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뭐될수 없죠? 분리될 수가 없죠. 2번.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뭔 말인가 싶으신데 이런 얘기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는 말은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는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를 할수 없다. X. 침해자, 점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번. 담보 물권에 기해서는 물권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담보 물권도 물권이면 기본적으로 물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4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물권적 청구에 반드시 수반한다. X죠. 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침해자에게 뭐가 있다면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지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뭐만 행사합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므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에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1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X.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귀책사유를 요한다. X.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제 땅에다가 뭐 저 벽돌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위해 벽돌 치워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룻밤 일어나서 보니까 벽돌을 다 치웠어요. 그러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뭘 입었다면요,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방해 제거가 이미 끝난 상태라면 더 이상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하고 있어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방해가 끝났다면,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대목입니다. 그죠? 4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별시켜 놓을 수 있다. X.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죠? 분리될 수가 없죠.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됐어요.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죠? 간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6번이죠. 자, 요거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하고 법률 규정이 아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1번 토지 수용이죠. 강제로 뺏긴 겁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토지 수용 재결에 의해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전등기란 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3번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러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 갔냐면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이 양수하부 을 앞으로 보존등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데 모두 생략등기도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5번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17번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억 증여계약의 취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가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취소되는 순간 자동으로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복귀되죠. 물론 증여도 마찬가지. 증여가 무효면 뭐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억,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자 법인사의 소유권에 기소 등기할 필요 없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어디 있나요?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7번, 교환 계약이죠. 계약, 법률액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네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게 하나 나왔죠. 1번, 피상속인의 사망, 법률이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번, 이행 판결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티금 미음에서 3번이 답이죠. 비읍법 합병이 나오는데 이건 상속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합병이 돼서 C라는 법인이 만들어지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에게 넘어가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무엇과 마찬가지로? 상속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일일이 등기하지 않아도 A에서 C로 봐도 뭐죠?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가 회사의 합병과 뭐가 있죠? 상속 이런 게 있고 회사의 합병도 무엇과 동일하게 하세요? 상속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1번 공유토지 분할 청구네. 자, 형성 판결이 뭐냐면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 뭐죠? 형성 판결이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대표적인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1번은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 매매죠? 계약이죠?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3번, 사망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경매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공용 수용 뺏긴 것도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9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 부동산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을에게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됐죠. 근데 을은 자기 앞으로 뭘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니까요. 그 다음에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대금은 받았지만 아직 뭘안 해줬어요? 등기를 안 해줬죠. 병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매매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죠.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맞네요. 답은 3번이죠. 4번, 병은 매매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요. 왜요? 매매는 법률행위 계약이니까요.
5번 병의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부터는 좀 쉬었다 할 거고요.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렇죠? 잠시 또 써먹어야 됩니다.